반갑습니다. 대종경 교의품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교의품.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교법의 종합적인 의, 근본적인 뜻, 그런 뜻이에요. 교의품이라는 것은 총 39장으로 되었어요. 교의품이. 그 이제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이론상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모실 때, 신고 모실 때 법신불 사은이시죠, 그러죠? 사은님, 그 사은님에 관한 사은의 윤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대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요. 또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막 병진 공부. 또 지금 세상은요, 도덕만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과 수행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광문명하고 함께 나가는 세상이에요. 과학이 참 어찌나 많이 발전했는지, 과학이 문명 세계에 끼친 영향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과학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이며, 과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과학과 대치해서 무엇을 맞도록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학과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성자들은 그런 말씀이 없었죠. 없어요. 대종사님은 과학이 발전된 이런 세상이 오셨기 때문에 과학과 관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치, 이 세상을 이 지도해 가는 데에는 과학과 정치와 도덕과 종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세상을 지도해 가고 있어요. 그게 정치가 한 분야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종교하고 정치와도 두 수레바퀴를 잘 굴려가야 되는데, 정치하고 종교하고 서로 엇박자를 이뤄가지고 싸우거나 시비하거나 그러면 쓰겠어요? 서로 잘 이해하고 화합하고 동진해가는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정치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분야가 이 교의편에 다 수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동양에 기성종교가 여럿이 있고 또 서양에도 있잖아요. 동양의 기성종교로는 불교, 유교, 도교, 이 세 종교가 대표적인 종교예요. 불교, 유교, 도교. 도교는 선교라고도 하는데, 그 도교가 있는데, 그 세 종교의 특성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불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불유선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어요. 그죠? 불교를 주체 삼아서 원불교가 되었으니까는 유불선보다는 불유선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불유선 삼교, 불교, 유교, 선교, 이 삼교는 성품의 원리와 천지 자연의 도를 중심으로 전개한 동양 종교예요. 성품 원리, 천지 자연의 도, 아시겠죠? 안으로 형상 없는 성품 원리, 밖으로 형상 있는 천지 자연의 도, 아시겠죠? 그 두를 중심으로 전개한 동양 종교에 속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효교 등은 유일신,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본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이 천지신명이라 해서 하나님 했는데 그네들이 와서 따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네들은 곧드락에서 신이라고만 해요. 유일신. 예? 신 이름을 딱 지어놔서 신이 계시니까 이름을부터 짓는 거야. 근데 교전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유일신을 중심으로 그 신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본에 가면요, 우리 한국은 비행기 타고 아래를 내려다봐도 십자가 천지요. 이상 야릇한 일이요. 그 뭐 안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요. 근데 일본을 가보면은 전혀 십자가가 안 보여. 일본은요, 산도 없어가지고 어디 내리면 동서남북을 몰고서, 우리 한국은요,
산이 미륵산, 폐산 다 있잖아요. 그게 아, 이리 가면 북쪽, 이리 가면 서쪽 다 있는데 일본은 산이 없어갖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중국도 그러더라니까. 우리 한국은 참 명산이요.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요. 이 대종사님께서는 신, 계시, 구원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많이 안 쓰셨, 거의 안 쓰셨어요.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를 짓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잘 알으셔야 돼. 그래서 동양 종교, 불유선, 불교, 유교, 선교를 이게 특성적이에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선교는 그 사막에서 수양 연구 취사 특성적이듯이 이 종교가 그렇게 특성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삼교만 통일하면 가장 원면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시하셔가지고 세종교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동서양의 종교가 이렇게 특성이 달라. 그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오라고. 오늘 이렇게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누구 오라고 그래도 이렇게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도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예? 아, 우리는 말이죠. 누가 돌아가시면 검정옷 입어서 흰옷 입었어요. 원래 흰옷 입었어. 흰옷 입었어. 서양 사람들이 검정옷 입으니까 이제 검정옷 입고 야단 법석이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여기는 흰옷 입고, 그거는 검정옷 입고. 아시겠죠? 이렇게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어디에 이렇게 서로 아주 판이력이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런 그 풍습적인 것이 있어요. 그죠? 풍습적인 것이 있어.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도 퍼커요.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말 타고 활 쏘고, 그냥 짐승 잡아먹고 하는 걸로 살았어요. 이번에 내가 그 캘리포니아를 가보니까 말이죠. 그 무사들이 말 타고 탁 나타나는 거, 그 뭐 황야의 무법자 같은 영화 같은 그런 땅이더라니까, 가보니까. 그런데 대체 그런 땅에서는 말 타고 활 쏘고 짐승 잡아먹는 것밖에 먹을 수가 없겠더만. 땅이 어떻게 척박은지 농사 지어갖고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데 뭐 사막이 몇천리 몇만리가 있으니 어떻게 살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큰 땅덩어리에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저 구라파 등지에서는 전부 말 타고 칼총으로 짐승 잡아먹는 거 사는 유목민이었어요. 그 동양은 어쨌어요? 다 비 오고 못 심고 다 경작. 이렇게 농경민이에요, 농경민. 막 돌아다니면서 잡아먹고 거기서 그냥 천막 치고 자고 그냥 구두 신고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민족은 아니에요. 우리는 딱 신발 깨끗이 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농경에서 농사 짓고 안정 마을 이루어가고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는 동양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건 확 유동적이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삶의 그 습성이 달라. 그런 것도 이 종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응? 전통 또 이제 그런 바탕에서 종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원만한 종교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은 차차 이제 종교도 발전해 갔는데 처음 무당같이 해가지고 발전했잖아요. 발전했는데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종교가 발전해온 전통이 있어. 그러죠? 그런 전통 속에서 성자가 오셔가지고 그런 전통을 거의 반 이상 답습을 하기 때문에 동양적인 종교와 서양적인 종교가 아주 판이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중사님께서는 동양적인 종교를 종합해가지고 가장 원만한 종교를 또 세계적 종교를 다 통일시키고 개혁하고 원만한 종교로 바꾸셨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교조께서 대각하신 경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천지자연에 대한 의문을 내시고 쭉 대각하신 경로가 있죠. 또 이제 다른 데는 계시. 어떤 신이 계셔가지고 나는 천재니라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계시에 의해서 또 탄생한 종교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그 전통적인 차이가 있어. 계시적인 종교, 신을 유일신을 본위로 하는 종교하고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제
우선 불교 교법의 특성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교법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주만유 형상 없는 자리를 주체 삼아서 다 먼저 다 배우셨죠?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주만유 형상 없는 자리를 주체 삼아서 공무 그러죠? 이 세상 만물은 참이 허허하고 공공하다 말 비고 비었다 말이에요. 아주 무상한 것이죠. 그런 그 형상 없는 자리를 주체 삼아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로서 교리를 밝혔어요.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는 다 아시죠?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삼세를 두고 불변하고 영원하다. 인과보응이라는 건 도망 났는데 거기서 전부 다 짓고 받고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교법으로 조성되었는데 경서로는 아함경, 금강경, 능엄경, 또 열반경, 그타 많은 경서들이 팔만대장경에 속하는 경서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불교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 가지고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가르친 그런 내용을 불교는 가지고 있고 경서로는 그런 경을 갖고 있는 것이 불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유교는 어떤 종교인가? 유교 교법의 특성은 그건 이제 불교하고는 좀 반대예요. 우주만유 형상 있는 자리를 주제 삼아서 인의예지를 법의 강령으로 삼고 삼강오륜의 윤리를 밝힌 종교가 바로 이제 유교지요. 그 경서로는 사서와 삼경 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교, 선교라고 말하는데 도교. 도교의 교법상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자연의 함이 없는 자리를 주체 삼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은 우리는 생각함으로 행동하고 행동함으로 뭘 변화시키죠? 그죠? 먼저 생각해요. 생각해. 이거를 생각하고 생각으로 행동하고 이거를 함이 있다 그래요. 함이 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하고자 하고 육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그런데 우주천지는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하고자 함이 없어. 그걸 무위라 그래요. 하고자 함이 없다. 없으면 묻자 하유자. 무위. 그럼 무위자연. 천지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행동화해서 살아가는데 천지는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다면 식도 없고 그 영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아시겠죠? 신령스러운 감흥하는 그런 영지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아시겠죠? 영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 아니해도 잘 아는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이건 몰라도 아는 체 해야 하는 거야. 생각해서 아는 것이 있고 생각 안 해도 아는 것이 있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성인 우리는 보아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안 보아도 보이는 것이 성자예요. 아시겠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그런 함이 없는 우주대자에는 함이 없는 자리를 주체 삼아서 그런 내용, 그런 정신을 주체 삼는다 그 말이에요. 무위자에는 법과 양성, 성품을 양성하고 정신을 양성한다 그 말이요. 신선의 도를 밝혔다. 신선, 이제 세상 안 살고 그냥 신선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신선의 도리를 밝혔다. 세상에서 수양을 잘 해가지고 모두가 신선되자 그런 논리요. 아시겠죠? 그 세상 다 신선되어봐 어떻게 되겠어? 그런 논리가 도교인데 도교에서는 도덕경, 음부경, 옥추경, 기타 많은 경으로 경문이 그 도교에는 있어요. 예,
우리 대림사님께서도 음부경, 옥추경 이런 경문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 책을 많이 보셨어. 그런데 이러한 삼교의 주장을 보는 것, 본과 동시에 원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원불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법을, 어떤 입장에서 교법을 창안하시게 되었는가? 원불교에서는 이 도교에서 수양을 중심으로, 불교에서 연구를 중심으로, 유교에서는 취사를 중심으로 한 것을 보고 수양, 연구, 취사를 병진시키는 합일된 과목을 정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가령 대종사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병원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치료할 때하고 몸을 치료할 때가 있는데 마음을 치료하는 건 종교고 몸을 치료하는 건 병원인데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로 하는 것이지만은 몸을 치료하는 병원도 봐라. 뭐 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뭐 다 있잖아. 과목이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3과목으로 정했다. 그런 말씀이야. 병원에서 여러 가지 과목으로 정하듯이 우리는 3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 3과목으로 정했다. 그랬대요. 이제 대중사님께서는 우리 원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3교 교리를 통합해서 일원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참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학 공부, 병진 공부길에 삼학을 수양, 연구, 취사를 병진해라.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저거 하면서 이거 하고. 아시겠죠? 정신이 통다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유능한 사람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유능치 못한 사람은 이것만 잘하고 저것 못하거든요. 그러죠? 세상 사람을 보면 다 그런다니까 잘하는 사람은요, 노래도 잘 부르고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를 병진해 가도 아주 원만한 도를 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을 대종사님은 병진사상이라 그래요. 병진사상. 또 원만주의. 세상은요, 손 보세요. 손은 손등을 보일 수가 있고 손바닥을 볼 수가 있는데 등과 바닥을 동시적으로는 못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동시적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병진해 가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으로 하고 무엇을 형모로 보이고 뭘 주장하면은 꼭 한 곳에 치우치는 거예요. 세상 언어라 하는 것은 세상의 표현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상으로는 병진사상이라고 그러고 주의로는 원만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교법을 구상하시면서 대중사님께서 가르치심이 무슨 가르치심인가 하면 영육사항전 이사병행을 주장하시게 됐어요. 영육사항전. 옛날에는 육신생활하는 건 불구해버렸어. 정신만 공부해가지고 정신만 제도받는 것을 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육신하고 정신하고 같이 태어나가지고 육신은 네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려라. 나는 정신만 하란다. 이러면 되겠어 이것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는 서로 정신 문제는 정신 육신이 아울러 태어났으니까 두 가지 방향을 아울러서 해나가자. 그래서 원만한 것을 이루자.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육신에 치우치고 일에 사무치면 공부 못한다 그랬어요. 응? 공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육신도 생활도 일도 다 잘한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부처님처럼 지혜와 능력을 갖춘 것처럼 그런 능력자가 되라. 그럼 한편에 치우지 않고 그냥 저 몸이 뭐 병난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잘해라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정신 문제만 치우쳐가지고 다 정신 공부만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봐 이 세상은 무너져버릴 것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 공부를 해서 가정과 사회와 인류 전체를 광대무량한 다고 온 세계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런 큰 진급 사회를 만들고 건설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건설적으로 세상을 건져가. 항상 세상은 고락이 상반하는 그런 세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가정을, 인류 사회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그런 세계로 만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경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학과 도덕이 같이 해야 되고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해야 되고 이 세상을 낙원 세계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병진 사상이고 정신과 육신이 이게 영육상전이고 이일과 이일과 공부가 이게 이사병행이고 이일과 공부가 이런 것을 다 병진해 나가자. 그래서 원만한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상교통합의 일원화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으로 한다면 세계 종교, 기독교도 다 이리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오고 전부 회통시킬 수 있는 사상이 되고 주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세계 모든 종교 교법도 하나 되게 하여. 이 말씀은 다 메주덩이처럼 그냥 두드려 부시하고 메주 한 덩이 만들자 그 말은 아니고 당신네 종교하고 우리 종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합력하고 해서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자. 아시겠죠?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원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병진해 나가자. 그래서 가장 원만한 세상, 가장 원만한 마음을 이루어가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경륜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떤 성자가 그런 병진 경륜을 갖고 계셨던 성자가 계셨나요? 내가 왕자다, 내가 천자다, 다 이라고 그냥 저쪽을 배타고 다 그랬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대종사님의 큰 도의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다 깨닫게 돼. 깨닫게 아시겠죠? 이 문명이 발전하면요.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은 크게 문명된 세상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 그 인지가 모든 대중의 정신이 밝아지고 진급하고 향상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도 말이죠. 지금은 동양 종교, 서양 종교가 서로 따로따로 있지만은 차가차가 종교가 발전하면은 아, 이 집 종교하고 우리 집 종교하고 같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지고. 아시겠죠? 철이 드는 거예요. 종교도. 앞으로 문명한 세상 속에서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교법은 옛날 교법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새로 통합적이고 원만한 그런 교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대종사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의품 2장. 이제 제자가 물었지, 제자가 사루었지요. 큰 도란 무엇을 일으나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죠. 대도인, 또 대도정법, 대도회상, 그런 말 쓰지요. 그리고 성리품 4장에도 큰 도는 원용하여 이리 말씀하셨고, 5장에도 큰 도는 서로 통하여 큰 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도. 그 큰 도는 무엇을 큰 도로 하나이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대선생님께 대답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또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을 큰 도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큰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저 송사리도 살고 고리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바다가 큰 바다지 아니요? 또 큰 산도 그렇고 그와 같이 천하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그 법을 보면 남녀노소 간에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동양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고 서양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고 그 말이에요. 또 다 알아야 하고 의무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큰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안다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아, 이 법은 우리 한국민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 중국 사람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학생이 봐도 이 법은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겠구만. 노인이 보면 이 법은 노인들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알아차리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법이라야 천하의 큰도다 그런 말씀이고, 실천도 마찬가지요. 지금 요새 어린이들, 우리 원불교 어린이회에 가면 선을 지켜요. 죽으면 딱 치고 입정삼매 드는 거야. 아이고 꼬마들이 어떻게 입정삼매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어른보다 잘해요. 꼬마들 어른보다 성공부를 더 잘해. 이와 같이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다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도가 큰 도다. 천하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의 근원은, 어떤 도덕을 말할 때 도의 근원을 말하거든요. 도의 근원은 밝힐 수 없는 자리라 해가지고, 그 근원 자리는 언어가 끊어지고 형모로 그릴 수가 없고 무엇으로 보일 수가 없는 자리다. 그 자리는, 근본 자리는 말로 할 수 없고 모습으로 보일 수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자리다 잃어버린다 말이요. 그리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하여 무조건 신앙만을 강조. 무조건 믿어. 알라고 하지 마. 이리 된다 말이요. 알면 안 믿어져. 그러니까는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 위력만 입으면 돼야.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명호만 가지고, 아시겠죠? 이걸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명호. 이름만 갖고 신앙을 해요. 무엇을 이름을 지어놔. 그래서 그분을 절대자로 그냥 믿기만 해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없어. 그분은 절대자시요. 절대자시요.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 왔고, 또 그거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가 또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의 근원은 밝힐 수 없는 자리라 하여 무조건 신앙만을 강조하는 도는 작은 도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작은 도요. 도의 진리성을, 도를 진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의 진리적인 내용을 말이죠. 도의 진리성을 언어와 형모로 능히 밝혀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 큰 도다 그 말이에요. 가령 이론상 하면은, 이론상 그렸지요? 모형으로 그리고 나무나 쇠덩이로 만들었단 말이요. 그럼 그걸 그냥 우상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걸 우상이다 그래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그냥 우상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고, 그 자리는 형모로 보일 수가 없는 자리고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자리인데 왜 나타냈느냐? 그건 우상이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 우리가 이런 상을 대할 때 참 마음이 저런 자리지. 마음이 모든 인류를 저 이런 상으로 다 회통하고 안아야지. 참 우리 마음을 저렇게 둥글게 모나게 쓰지 말아야지. 저렇게 화려하게 광명하게 써야지. 저렇게 온전한 그런 심상을 가져야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참 인류를 일어나하고 내 마음을 일어나하고.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 그죠? 이거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우리가 말로 글로 쓸 때에도 글 따니 한 전부터 시작한 거지, 글이요. 그 표준인 거예요, 그것이. 글이 뭐가지? 이렇게 하자고 약속이요. 표준이고. 그게 글이 있으니까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글 없어봐, 짐승이나 똑같어. 글과 말이 있으니까 사람이지. 그렇게 표준이 있음으로써 우리 인류를 정신적으로 생활 문화를 모든 걸 진급시키지 않아. 그 다음에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한다.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필요한 도. 그것이 큰 도다. 천하 사람이 누구든지 다 필요를 느끼는 그런 도가 큰 도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주마운요 진리와 성품원리를 알 수 있겠는가? 이건 반문해 봐봐. 이론상의 진리를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성품원리를 깨닫고 우주마운요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겠는가? 이론상인데 이론상을 떠나서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론상은 성품을 사진 찍은 것도 똑같고 우주마운요 진리를 사진 찍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론상은 둘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론상은. 그래서 이론상을 떠나서 우주마운요 진리와 성품원리를 알 수가 없다. 그 왜냐하면 이론상은 우주 창조와 변화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이론상은 마음의 원리요. 마음은 생사고락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론상은 마음의 원리요. 마음은 사람마다 짐승마다 생명이 다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내의 생사를 심판하고 나의 고락을 심판하고 죄와 복을 다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내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응? 마음이요. 그것이 그 마음이 이론상이시요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우주 창조와 변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이론상은 마음의 원리요. 마음은 생사고락을 다 심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주 조물주는 우주요. 자기의 조물주는 자기인 것을 천하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나의 조물주는 누군고? 아시겠죠? 이 우주가 이와 같이 광대한 때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고? 그 조물주는 누구냐 할때 우주 조물주는 우주요. 나의 조물주는 나다 그 말이지요. 그 철학이에요. 그 종교 원리를 우리 불교가 특히 우리 대종사님께서 가르치는 교법이에요. 이 교법이 아니고는 그래서 모든 만인들이 다 이론상의 진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해야 되겠구나.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참이 날이면 달이면 늘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누구든지 이론상의 진리가 있어야만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문명하게 되면 그리 돼요. 또 사은사회를 모르고 어떻게 가정과 사회가 행복, 평등, 평화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그죠. 사은사회,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 참 기본적인 거룩한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훈함으로써 가정이 원만해지고 가정이 평등해지고 가정이 은혜로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전 인류 사회가 평등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진급해지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흔히 사은사회가 없으면 어떻게 가정과 인류 전체가 평등, 행복, 평화로운 세계가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볼때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은사회는 누구든지 다 알아야만 되고 또 알기 쉽고 실천해야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상과 사은과 사막은 천하의 큰 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막팔조도 마찬가지예요. 사막팔조를 만약에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중생을 면하겠는가? 사막팔조 마음 공부기를 모르고 내가 중생을 어떻게 면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말이에요. 또 불보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이죠. 이 사막 팔조 공부기를 잘 수행을 닦아야 하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천하의 큰 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그 장은 거기서 마치고 교의품 제3장 그 대제적인 내용은 숭산 박광전 종사께서 대종사님은 아버님이세요. 아시죠? 옛날 그 원광대학교 총장님.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쭈었어요. 숭사님은 일본에서 동양대학 철학과를
공부하시고 오셨는데 그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교법하고 당신이 배운 철학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으며 어쩐 것일까 하는 것을 궁금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대종사님께 사는 거예요. 그 종합적으로 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쭉 그 대종사님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3장에서는 이론성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셨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는 이론상은 심체, 마음의 체성자리, 마음심자, 이 체성 체자리 알죠? 체육할 때 그 체자리, 몸체자, 심체, 심체를 형상으로 모신 것이다. 이론상은 우리 마음을 형상으로 모신 것이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심체를 모신 것이고, 또 그런데 유불선, 불유선, 삼교, 세 종교의 종지와 동일한 진리를 상징한 것이다. 이론상을 가르치는데 그 이론상은 불교에서, 도교에서, 유교에서 궁극적인 종지를 다 가르쳤으나 그 종지가 다 이론상과 같은 자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데 원불교는 이론의 진리에 모든 근원을 세웠다. 그러셨어요. 이론상의 진리에 모든 것의 근본을 거기에 세웠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론상의 진리로서, 이론상의 진리는 이제 정전에 나와 있죠? 이론상의 진리는 뭐다 나와 있죠? 그 진리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로서 인간의 현실 생활과 연관시키는 표준을 세웠다. 이론상의 진리로서 인간의 현실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그 현실 생활이 있죠? 그 생활을 이론상의 진리로서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가? 그걸 관계를 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현실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를 가져다가 현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가장 원만한 관계성을 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론상의 진리는 정전에 나오는 이론상의 진리 나오죠?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이 나와 있는데 그 진리 대문,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론상의 진리로서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다. 아시겠죠?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렇게 되죠? 예, 진리, 신앙, 수행이 이론상정에 나오는데 이론상의 진리로서 수행문, 신앙문을 다 회통시켜가지고 하나로서 연결시켜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앙은 신앙대로, 수행은 수행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이렇게 이게 엇박자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관계를 지어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론상의 진리로서 진리, 신앙, 수행을 하나로 회통하여 새 시대 주세 종교의 면모를 세웠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서로 관계 아주 밀밀한 관계로 연관시켜 가지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신앙을 잘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수행을 잘하며 수행을 잘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깨달음과 실천과 그 진리의 그 근본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비추어. 이것은 저것을 비추고 저것은 이것을 비추고 서로 도와. 이건 여거를 도와주고 이건 여거를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비추면서 하나로 회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응? 각자 별로 놀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원불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이런 설명은 아주 쉽네.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고 대종사님께서밖에 이것을 못 하셨다. 대종사님께서 이걸 해내신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탁 드러내셔갖고 이 이론상의 진리로 신앙의 길을 밝히고
이런 상을 진리로 수행의 길을 밝히고 하고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주세 종교가 된 거예요.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께서 이 진리 신앙 수행을 하나로 회통시켜 주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주세불이 되시고 원불교회당은 주세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공시키신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일이. 알겠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유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건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일원상의 진리, 사은의 신앙, 삼학의 수행 일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연관시키지 못했어요. 이 박광전 종사는 누구신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 큰아들 신임이시고 수의단은 중앙도 하시고 교정원장도 하시고 옛날에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셨고 우리 교단을 아주 크게 거룩하게 세우신 공덕주시죠. 또 아주 대종사님처럼 영민하시고 풍채도 좋으시고 원불교 출가 교도 가운데 풍채가 제일 좋은 양반이 숭산 박광전 총장님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론상을 심체를 형상으로 모신 것이라 제가 그랬죠 아까. 그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볼 때 형체 이런 모습이 있죠. 물건의 모습, 형체. 이건 스피커면 스피커, 가방이면 가방, 다 형체가 있잖아요. 그걸 형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육신, 육체라고 그러죠. 육체, 형체, 물건은 형체라고 그러고 사람 이것은 육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음, 심체. 그 말이에요. 아시죠? 이게 육체, 형체, 심체. 그런 뜻으로 심체를 말씀하신 거죠. 심체. 심체는, 심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죠. 심체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광대무량해. 형상이 있는 것은 공시간, 공간과 시간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은 형상이 없는 것은 시간으로도 공간으로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광대무량한 것이 바로 심체예요. 능이 유화물을 충섭하고 심체 좌선할 때 말이죠. 텅 비우고 연기, 천지 연기하고 내 연기하고 하나가 되고 천지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아주 신령 지르는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딱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수양한다고 해서 수양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수양의 마음 바탕은 천지 우주 신명의 마음 바탕하고 하나가 되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유물을 총사한 자리야, 그 자리는. 이 우주만유, 태양과 허공과 땅과 사람과 다 총섭할 뿐만 아니라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까지도 법계까지도 전부 총섭한 거다. 그런 말이죠. 심체라는 것은 그러므로 심체는 우주만유 진리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만유를 다 총섭하며 형상 없는 것 법계까지도 전부 총섭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심체, 내 마음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완전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네? 그런 마음을 잘 보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보아야 마음이 이거 이러구나. 이리 알아야지.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야 원불교 추가 제가 교도가 됐으면 그것 정도는 해야 한단 말이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문명한 세상이 되면 견성,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은 그냥 어린애도 할 거다. 그랬었다니까. 그러면 막 그 일이 반절 다 끝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아서 알면. 그런 마음자리는 유화물을 종섭하고 삼세를 관통했다. 그 마음은 전에나 전에도 그 마음, 지금도 그 마음, 후래에도 그 마음, 영생을 두고 한 마음이다. 그 말이지. 그런 심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체는 공간과 시간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가가 없고 가양이 없어. 이 가양은 전라도 사투리인데 가가 없고 무에 그 중간에 아무런 가림새가 없어.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심체를 천지마음으로 본론이라고 그러고 어느덧하는 입정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심체는 열의 불성이라 부처님의 불성,
깨달은 성품짜리 그렇게 말을 한다. 또 신체는 넋을 아세요? 넋? 넋은 다 알지 않아? 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처녀가 죽어 그러면 방 중에서 막 넋 건진다고 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넋이 있다. 사람마다 다 넋이 있단 말이요. 그 넋,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넋이요, 넋. 심체가. 그 보통 평민들은 다 심체를 모르니까 그냥 넋이라고 한 거예요. 넋. 아시겠죠? 어. 넋이 있다고 하면 다 알지 않냐? 그렇게 또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일점청령 그렇게 말해요. 한 점은요 공간적으로 설명하고 시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점이에요. 점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한 점인데 일점 그 영혼이라 하는 자 심체라 하는 자는 일점 같다 그 말이요. 언제는 우주 만유만큼 크다 해놓고 언제는 일점만하다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 그 영혼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잘 짐작해야 돼. 일점 정령이라고도 말한다 그 말이요. 아주 정밀한 혼대 일점 정령 아시겠죠? 그러면 이 우주 만유하고 내 신체가 하나라고 할 때 무엇이 들어서 하나인 줄 아는 거 일점 정령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하면 도를 닦으면 아주 그런 아주 신묘한 경지에서 다시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강좌 들으시러 올 때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 마라. 늘 들으시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깨달아. 우리 깨달음이라는 건 한정이 없는 거예요.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체를 누가 언제부터 이론상이라고 했는가? 이론상, 심체를 안 해서 심체를 이론상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이론상 역사는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그냥 자랑처럼 이런 말을 늘 하거든. 이제 인도, 이제 네팔에 가서 한 15일 있다 왔다니까. 그 전에는 또 인도에 가서 한 15일 있다 오고, 그 근방을 많이 순례를 좀 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가 그 인도에서 발상해가지고 히말라야를 건너서 중국, 한국, 일본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밀교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로 발전한 것을 티베트 히말라야 산이에요. 히말라야를 건너온 그 밀교가 아주 밀교가 대승종교의 첫걸음이었는데 그 밀교의 물음말이 있는 거예요. 대일열애경이라는 경이 그때 있었어. 아주 그 아득한 옛날에 밀교가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으로 건너올 때 대일열애경이라는 경이 있었는데 대일 큰 해가 둥글어요. 삼각형이에요. 둥글지 않아요. 둥글죠? 그런 둥근 해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밝지요? 둥근 밝은 그죠? 둥글고 밝은 그거를 마음을 닦고 보니까 둥글고 밝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이게 해를 가르쳐서 그 경을 설었다. 대일 열애경이라는 경이 있어서 아시겠죠? 열애의 마음의 심경을 저 태양 큰 태양에 비유해 가지고 대일 열애경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간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